여기 이번에는 여기다가 not을 넣어보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아니야, 친절하지 않아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그치? No, she isn't. 자, isn't인 이유가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no, she isn't kind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이 사기치는 건 no, she doesn't 해놓고 많이 하시는 거. doesn't가 올 수가 없어, 그치? 여기에 사용될 건 무슨 동사니까? be 동사니까, 그쵸? 내 no, she doesn't가 아니, 아 이상하게 썼네? No, she doesn't가 아니구나. No, she isn't 뒤에서 생략된 말 kind. No, she isn't kind.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녀는 선생님이니. 자, 이게 어떤 것이잖아. 것을 것이니 만들고 있어. 그치? 것을 그녀는 선생님이니 바로 만들기 힘드면 그녀는 선생님이다부터 만들어 볼까? 그녀는 선생님이다는 뭐죠? 그렇죠. She is teacher. 자, 지금 방금 수민이가 있는 she is teacher라는 문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완벽하게 맞지가 않아 지금. 왜냐하면 teacher는 무슨 시고 명사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잖아, 그렇지? 이름 치고 셀수 있는데 몇 명이지? 한 명이지. 그러면 she is teacher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She is a teacher.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원점 찍힌 게 아니고 묻는 말이 돼야 되는데 무슨 동사 사용됐다? 그렇죠. be 동사 사용됐으니까 그녀는 선생님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Is she a teache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Yes, she is. 뒤에 생긴 뜻만 yes, she is a teacher. 그러니까 여기에 yes, she does가 될 수가 없는 거야. yes, she is가 돼야 되는 거야. 왜? yes, she is a teacher가 앞에 나왔던 a teacher를 생략한 거니까 a teacher는 여기도 나왔잖아, 앞에도. 그러니까 yes, she is 해야지 yes, she does 하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번에 여기다가 난 넣는 거지, 난. 그렇죠? 아니야, 선생님이 아니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no. She isn't. 뒤에 생겼단 말, a teacher.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yes, she is a teacher를 보고는 긍정의 평소문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있는 no, she isn't a teacher를 not을 넣었으니까 부정문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걸 보고 어순이 바뀌었다 그래. 이렇게 어순, 뭔가가 동사가, be 동사가 앞으로 나오거나 일반 동사면 do나 does가 앞으로 나오는 걸 보고 무슨 문? 의문문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다가 너의 엄마 이런 말로 바꿔도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너의 어머님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is your mom a teacher? 그렇죠? your mom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근데 만약에 너의 엄마랑 너의 아빠는 선생님이니 이렇게 묻는다 시작. 그러면 your mom and dad로 바뀌겠지? 근데 Your mom and dad는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너의 엄마, 아빠는 선생님이라고 묻는 문장은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야 되겠다? 오케이. Is your mom and dad a teacher? 자, your mom and dad가 방금 전에 주민이가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해서 암만 길어봤자 되이잖아. 그러면 방금 수민이가 is your mom and dad a teacher 하면 어떻게 쓰는 거랑 똑같냐면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어? 여기에 거기다 놔두면 돼. 여기에 뭔가 바뀌어 있어도 이 부분 이걸 주어라고 학교에서 배웠지. 주어 부분에 뭔가 바뀌어 있더라도 우리가 길면 학생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자꾸 수업할 때 자꾸 뭐라 그래.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이 얘기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얘를 뭐로 바꿔봤더니 데이로 바꿔봤더니 당연히 여기에 is가 아니고 뭐 해야 되겠다? Are they. 그 다음에 이 문장은 한 군데 더 붙여야 되고 Are they a teacher는 아직도 한 군데가 틀렸어. 지금 누가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어? 한 명의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어? 여러 명의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어? 데이잖아, 그렇지? 데이가 뭐 되시고 왔냐면 아까 전대로 하면 are your
mom and dad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이 선생님이라고 묻는 거야? 여러 명이 선생님이라고 묻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are your mom and dad a teacher가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일단 이 어의 의미가 뭐야? 한 명이란 뜻이잖아. 쓰면 안 되겠지. 그렇지? 이러면 다 고쳐진 건가? Are your mom and dad teacher?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여기에 다시 그녀가 선생님이다 할 때 she is a teacher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어를 없애고 뭘 붙여야 되는 거야? 수민이가 시험 쳤는 것 중에 우리는 좋은 친구다 라는 거 하는 문장 기억나나? 여기다가 쓸게 그냥 괜찮으니까 딴 데 있어. 아, 하나 더 열자고.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할 때 we 수민이가 어떻게 썼었냐? We are good friend friend 써갖고 틀렸었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치? 자, 왜 여기는 이 이유를 생각하면 돼. 여기에 friend가 아니고 friends인 이유는 여기에 we가 한 명이니까 여러 명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she is good. 이것도 당연히 틀리겠지. 그녀가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그녀는 몇 명에 대한 얘긴데? 한 명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몇 명이 돼버렸어. 근데 she is good friends가 아니고 이번은 어떻게 붙여야 될까? She is a good friend.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해가 되고 있나?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너의 엄마랑 아빠는 선생님이니 are your mom and dad teachers? 이런 부분에 지금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맞다라는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될까? Are you a mom and dad teacher? 너네 엄마 아빠 선생님이랬어. 선생님이 맞아.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Yes, they are. 뒤에 생각한 말 Yes, they are teachers. 오케이. 만약에 선생님이 아니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No, they are not. They aren't. Teachers.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넌 누구니 했다. 그치? 그러니까 넌 누구니는 뭐죠? 그렇죠. Who are you? Who are you? 하면 되겠지. 여기에 난 마이클이라는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I am Michael. 하면 되겠지. 오케이. 난 마이클이 아니다. 라는 말은 당연히 I am not Michael. 하면 되겠지. 네. 계속해서 지금 비동사 있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이번에 너는 학생이니 있어, 그렇죠? 넌 학생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뭐야? 잠깐만 생각해. 숨어 있던 문장만 하고. 네, 그래서 너는 학생이니라면 Are you a student? 그렇지? 네, 그래서 나는 학생이 맞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Yes, I, which I am a student. 학생이 아니면 No, I am not. 줄였어, 그렇지. I am not a student. 자, 이번에는 이것도 또 이제 또 응용해보자. 자, you는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란 뜻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넌 학생이니 말고 이번에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너희들은 학생이니로 바꿔보자. 밑에 질문. 너희들은 학생이니라는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라고? 안 돼, 좀 그게. 오케이. 자, they는 아니지. they는 걔들이야, 걔들. 자, 다시 you는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ou는 고칠 이유가 없어. 너는 학생이니는 are you a student이라고 부르면 돼. 하지만 너희들은 학생이니 할 때도 are you를 쓰는 건 똑같아.
왜? Are you a student? 너는 학생이라고 묻는 거고, Are you라고 묻고, 너희들이 뭐니라고 묻는 거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학생들이니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얘만 바꿔주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라 하면 되겠다? Are you student? 하면 되겠다. 이게 너희들은 학생들이니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you 대신에 쓸수 있는 건뭐 예를 들어서 너랑 너의 친구 이런 거 여기다 친구로 쓸 때만 이게 똑같단 말이야. 너랑 너의 친구 you and your friend 너랑 너의 친구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너희들이 되더라. 너랑 너의 친구 그러니까 you and your friend 줄이면 뭐가 된다? you가 된단 말이야. 좋아? 그러면 예 우리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 여기 대해서는. 예, 우리는 학생이에요. 라는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yes, we are students.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학생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no, we aren't students.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히스토리.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둘러볼게. 방금 선생님이 뭐한 거냐 하면은, 너는 학생이니 are you a student 였어. 근데 너희들은 학생들이니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학생들이니 어떻게 된다? So, are you students? 이렇게 된단 말이야. Are you students? 여기에 you는 뭐 너랑 너의 친구, 너랑 뭐 너랑 보미, 너랑 성빈이 뭐 이런 거. 얼마든지 you and 성빈, you and your friends 이렇게 들어가네. you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 명이라도 뭐다? 니다. 얘한테 물어봐. 슈가. 아이고, 진짜 환장하겠다. 슈가는 설탕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학생들이 are you students? 그러니까 are you 했는데 여기 여럿이 나오면 여러 명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여기에 한 명이 나와서 a teacher 그러면 당신은이구나. Are you teachers? 그러면 당신들은 선생님들입니까? 라고 묻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Are you student?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Are you student? 했는데 여기 밑에다가 엉뚱하게 Yes, I am a student.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you는 몇 명에 대해 너였다, 너희들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Yes, I am a student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Yes, we are student. 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였다. 너 어딨니? 안 돼. 그렇죠. 너 어딨니? 그렇죠. 여기 끊어있게 할때 많이 했어. 그렇지. 넌 어디에? 라는 말로 시작하지. 궁금한 거. 어디에? Where? 그럼 너는 있다는 이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묻는 위치로 바뀌는 거지. 너 어딨니? Where are you?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답. 여기에 you는 뭐로 바뀌어서 올 거고, I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R는 뭐로 바뀌어야 돼? I am 바뀌겠지. 저는 있습니다. I am 내방 안에. 그렇지. In my room. I'm in my room. In my 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들은 너의 방에 있니야. 그들은 너의 방에 있니. 자, 그들은 너의 방에 있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들은 너의 방에 있다부터 해볼까? 그들은 있다. They are 어디에? In your room. 이거는 5점 찍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그들은 있니? 바꾸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Are they in your room? 하면 그들은 너의 방에 있니?가 완성되는 거지, 그렇지? Are they in your room? 그러면 예, 그들은 있습니다. 나의 방에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Yes. They are 어디에? In my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Yes, they are 해야지 Yes, they do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방에 없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No, they aren't in my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들은 어디서, 어디 출신이냐. 그렇지? 근데 여기 어디 출신이냐는데 똑같이 두 개가 있네. 왜 두 개 있을까? 그래서 일단 그들은 어디 출신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Where are they from? 하면 되겠죠. Where are they from? 그럼 그들은 한국 출신이다. They are from?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re are they from? They are. 그러니까 이 where가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다? Korea가 아니고 they are Korea 하면 안 돼. They are Korea 하면 뭐 뜻이야? 그들은 한국이다지. 그렇지? 한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헤이.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또 써놨는데 왜 그럴까? 뭐를 써서 출신을 물을 수도 있고 무슨 동사? be 동사. 만약에 그녀가 어디 출신이? where is she from? 그렇죠? 너 어디 출신이니? where are you from? 너의 선생님을 바꿔볼까? 너의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 어디 출신이니? 또 your teacher은 he나 she니까 where is he from? where is he from? 해서 where is your teacher from? 하는 거지. 됐습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나서 싫어하는 거야. 그치. 그게 문제지.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고 싶은 문제지. 그걸 주셔야지. 자, 이 동사를 통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오다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만 연습했냐면 지금까지 쭉 뭐만 연습한 것 같아요? 무슨 동사? 비동사만 연습한 거. 이제부터는 딴 걸로 넘어갈 거 지금. 그렇지? 자, 그들은 어디 출신이란 말은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 같아요. 그렇지? 혹시 오다라는 뜻을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커미, 커미. 그러니까 자, 커미 딱 나타나서 come, study, run, 뭐 이런 거 있잖아. like, 이런 거. like가 단 무슨 뜻일 때? 좋아하더라. 걔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 일반 인사가 나오고. 일반 인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들은 어디 출신이를 come을 써서 물어보면 바로 될까? 바로 안 돼?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해서 하는 거야. 자, 묻는 말이 어려우면 대답하는 말을 생각해 놓고 그거를 묻는 말로 바꾸면 돼. 그러면 그들은 왔다 하면 되겠죠. 그들은 왔다. 그렇죠? 그들은 왔습니다. They come. 뭐로부터? From Korea. 그렇게 하면 되겠지. 대소문자 무시하고 쓸게 지금. 원래는 대소문자 써야 되는 거 알지? 이게 완벽주의잖아. 됐습니다. 자, they come from Korea에서 지금 어느 부분이 궁금하단 말이야? from Korea가 궁금하단 말이야. 지금 from Korea 뭐 만들면 돼? where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where 나온 거 어디? where.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they come을 묻는 말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들은 왔다. they come. 그럼 그들은 왔니? 이건 뭐지? 'Are they come? 자, be 동사는 be 동사는 봐봐. be 동사는 여기 이거. be 동사는 없다가 나타나는 일이 없어. 그치? 'Are they in your room? Yes, they are. No, they aren't. 그치? be 동사는 없다 나타나는 일이 없어. 근데 네가 지금 만든 문장은 where are they come? where are they come? from 써야 되고. 자, 다시 얘가 무슨 이 지금 표시한 이 녀석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오다 얘를 어떤 단어인데 오다라고 했어. 그럼 미안해 못 믿는단 말이야.
그래. 지금부터 일반 동사 규칙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자, 그럼 where are they come from이 아니고 뭐겠어? 그렇지. 이제 where do they come from이 된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Okay, they come from Korea.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끊어있기라는 게 괜히 한 게 아니고 이게 누가 뭐 한다 이거야. 누가 뭐 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묻는 말도 만들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not을 넣기도 하고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 그들은 한국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come을 쓰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다가 not을 넣으란 말이야. 그럼 not을 바로 넣을 데가 있어 없어? 여기 MR is가 있으면 am not, is not, are not 하면 되잖아. 다시 말해서 여기 뭐가 없다? B동사가 없지. B동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이해되지? 그럼 뭔가를 불러서 거기다가 not을 붙여넣지. 그건 어디 속에 들어있던 거? 얘 속에 들어있던 걸 불러다가 not을 붙이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한국 출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까지 이 앞에는 비동사 했어. 지금부터 무슨 동사?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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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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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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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study, meet, meet, 만나다, 공부하다, 뛰어가다,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do, does에 도움을 받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do they come from 하고 where are they from. 자, 지금 보이시죠? 얘하고 똑같은 뜻인데 얘는 be 동사 썼으니까 where are they from 하고 얘는 come이라는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where do they come from 이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네요. 그렇지?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는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만들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이런 것들. Sweet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궁금하단 말이지. 그치? 여기 이거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라는 질문은 스위치라는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지. 그쵸? 그러면 만들 수 있을까?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 준비됐나요? 가볼까? What does he? 그렇지. 이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었어? does가 숨어 있었단 말이야. 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기 때문에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러면 그는 단 것을 안 좋아한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He doesn't like. doesn't spelling 좀 틀렸습니다. 고칠게. 무엇을? sweet.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해되죠? 속속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피자를 좋아하니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버전한테 누구는 이런 짓을 했다. 그렇지? 누구는 그는 무엇을 피자를 뭐하니? 좋아하니? 그는 좋아하니 만들어야 되는데 그는 좋아하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는 좋아한다부터 만들어볼까? 한번? 그는 좋아한다 뭐였다? 그렇죠. He likes였다. 그쵸?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가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가 좋아하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무엇을? pizza?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es he like pizza? 어? 그는 좋아합니까? does he like 무엇을? pizza? 하면 되겠죠. 그럼 좋아한대 yes? 여기에 뭐라 그러냐? Yes, he is입니까? Yes, he does입니까? 그렇죠. Yes, he does. 그러면 얘를 보고는 대동사라 그래. 대신 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 왜 does인지 지금 얘기하는 거야. does는 뭐 대신 왔기 때문에 yes, he likes pizza 대신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두부나 더즈를 보고 일반 동사에 뭐라 그래? 대장이라고. 드실 수 있어요. 라이스 피자 드시면 뭘수 있어요? Yes, he 라이스 피자 해야 되고 뭐라고 해보니까 Yes, he does. 그래서 likes 피자를 does로 바꿨으면 되겠죠. Yes, he does. Yes, he does는 뭐다? Yes, he likes 피자. 안 좋아하면 뭐라 그러면 돼요? No, he 그렇지, doesn't. 뒤에 생략된 말 No, he doesn't likes야, like야? Like, 그렇지. 피자. 그렇죠? 보통은 요까지만 딱 얘기해놔. No, he doesn't. isn't가 아닌 이유죠. 그렇죠. 일반 동사로 물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학교에 언제 가니래. 그는 학교 언제 가니 만들기 힘들면, 그는 7시에 학교 간다부터 만들어볼까? 잘라볼까요? 누구는? 언제? 어디로? 뭐 한다? 그렇죠. 그럼 그는 간다. 학교로 7시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는 간다. 그렇죠. He goes. go가 가다 라는 하다시니까 he 만났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학교로 to school. 7시에. 그렇죠. He goes to school at 7. 그는 갑니다. He goes. 어디에? to school. 언제? at 7.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at 7 이란 대답이 듣고 싶대. 그쵸, 여기 언제 가냐고 했으니까. S7은 일단 뭐로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그쵸. 그러면, 언제, when. 그쵸, 그는 가니. 그렇지. Does he go? 어디로? To school. 이거 다 우리가 초등학교 영어 공부하면서 했던 거잖아. 그치. 다만, 이제 이 he 자리에 뭐가 올 수도 있냐? My father, 아빠를 한 거가 있으니까. My friend, or me, 이런 것들. 갖고 넣어도, he나 she인 거. 더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는 7시에 학교 가지 않는다 만들어보자. 그치? 여기다가 he goes to school at 7에다 not을 넣으란 말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쵸, he. doesn't 다음엔 go가 오고 doesn't go to school at 7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반 동사 규칙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는 그래. 그는 영어를 공부하니야. 그치? 그는 영어를 공부하니 바로 할래.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부터 만들어 볼래. 바로? 오. 오케이. 가보자. 그렇죠. Does he?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Does he study English?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그렇죠. Yes, 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he. 그렇죠. Study야, studies야. 그렇죠. Studies 당연히. Yes, he studies Englis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yes he studies it. studies English 대신 쓸 수 있는 게 studies니까 yes he do야 yes he does야 yes he does. 됐습니까? 만약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죠. no he doesn't study English. 저는 계속 잘못 쓰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거 됐어. 이거 그니까 전에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기억 안 하는지 보려고. 그는 방과 후에 숙제하니 바로 할래. 그는 방과 후에 숙제를 한다부터 만들어 볼래. 그는 한다 숙제를 방과 후에 이렇게 하면 이거부터 할래? 오케이. 좋았어. 그럼 그는 합니다. 뭐 너무 긴장할 것 같으면 제가 한번 해주세요. He do. 여기 1차. 됐습니까? 이게 이번에는 하다야. 하다인데, he 만났잖아. 그쵸? My friend, Bomi, Kelly, 뭐 이거 만났잖아. Becky 만났잖아. 그러면 Becky do 아니고 Becky does. My friend do 아니고 My friend does. 그니까? 그는 합니다. He does. 무엇을? Homework를. 언제?
after school. 서울부터 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묻는 말로 만들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있겠어? 그는 한다. 그는 한다. It does. 됐습니까? 그는 한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내 눈치 보지 말고 does he do야 does he야. 자, 여기에 속에 들어있던 게 앞으로 빨려나갔지. 그러면 얘는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쵸? 여기 지금 does라고 했는데 이게 뭐 되셨냐? Yes, he studies English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는 영어를 공부합니다가 he studies English였어. 그쵸? 에러비였어. 애는 이상한데 지금 싸씨 바쁜데. 그치? 그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였어. 그럼 여기에 있던 얘를 뜯어가잖아. 그치? 묻는 말 만들 때 있냐.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긴 거 없으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일이 많은 거야. 그는 한다. It does. 그러면 그는 하니 해서 얘를 뜯어가겠지. 그치? 그는 하니는 뭐예요? 그쵸? 이런 거 없죠? 어떻게 보니까? 몇 시가 됐어? 아, 이거 이상해.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뭐야. 얘는 여기 남아있어. 다시. 얘를 데리고 가서 옆에서 할게. 얘를 가지고 노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는 한다가 he does였잖아. 그럼 그는 하니 하고 싶으면 얘 이거 가지. 그치? 숨어있던 원래대로 나오면 뭐 does he do homework after school?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했던 거 얘 제발 좀 팔아먹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기억나죠? 이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거야. 그니까 does he do homework after school? Does your friend do homework after school?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옆에는 안 한다야. He does homework after school에다 not을 넣어라 했어. 그치? 오케이. 그럼 그는 안 합니다가 뭐라 했더라? He doesn't. 그렇지. 잘하네. 됐습니까? He doesn't do homework after school. 알겠습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조심해라고 했던 거 뭐였더라?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여기에 있던 녀석이 이번에 어디로 온 거야? 여기로 온 거야. 그치? 여기로 오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난 넣은 거지. 그치? 그리고 줄여서 doesn't 누가 된 거지. He does not do. 됐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다? 일반 동사랑. 근데 그 밑에 거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바로 가볼래? 나는 그림을 그리는 중이야 부터 만들어 볼래?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하는 중이니? What? 뭐라고? Are you doing이야? What do you doing이야? 선생님 눈치를 보고 있죠. What are you doing이죠? What do you doing이 아니고 what, 왜 그러냐. 자, 초등학교 때 뭐라고 자꾸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이 doing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하는 것, 하는 doing. 여기서는 무슨 뜻? 하는 doing이잖아. 하는 doing. 하는 doing이 무슨 시? 어떤 시잖아. 그치? 그럼 어떤을 뭐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행복한 happy. 너는 행복하니?
이러면 되겠지. 자, 여기에 얘 뭘 쓸까 잠깐 고민한 것 같아. 맞아요? 고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고민했어. 자, 이것도 똑같아. 드로우가 뭐 하다야? 그리는데, 드로잉은 그리는 중임. 어떤? 그리는 중임. 그럼 어떤이니까 뭐 만들려고? 어떻다 만들어야 되지? 그리는, 이거 I am happy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I happy 아니잖아. 그치? I am kind지, I kind 아니잖아. drawing, 어떤 그리는 중인, 그 앞에 be 동사. 만약에 그녀는 그리는 중이라면 뭐예요? she is drawing. 이런 걸 보면 이제는 뭐라고? 지금까지는 뭐였는데? 일반 동사였는데. 일반 동사 현재 시제였는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현재 진행형이지.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는 일반 동사들 있잖아. 뭐뭐 한다, 한다. 뭐 공부한다. 달린다.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한다를 일단 뭐 만든 거야? 공부한다는 공부하는 중인. 만든 다음에 공부하는 중인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시대인 거니까 어떤 시대인 거니까 뭐랑 같이 놀아라 문장 만들고 싶으면 비동사 같이 놀아라 이해 됩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 진행형은 있잖아 난 넣기가 쉬워 왜? 뭐가 들어있으니까? 비동사 들어있으니까 난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다들 뭐겠어? 그쵸 I'm not 없던 거, 뭐, don't, doesn't 이런 거 쓸 필요가 없고, 왜? 무슨 말할까요? 그런 거. 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왜 구축제를 위해 뭐 하는 것을, 춤추는 것을, 뭐 하는 중이니, 연습하는 중이니, 바로 만드는 중이니, 이렇게 될까? 오케이. 그래,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네, 일단 yes 안 되겠고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그렇죠 I am practicing 춤추다 dance 춤추는 것 dancing for the festival 그렇죠 yes I am practicing 나는 춤춘 이거는 여기 보면 practicing 할 때도 ing 있고 dancing 할 때도 ing 있지 똑같은 ing인데 성격은 달라. 얘는 어떤 연습하는 중인. 얘는 춤추는 중인이 아니지. 춤추는 중인을 연습해, 연습하는 중이야. 춤추는 것을 연습하는 중이야. 춤추는 중인을 연습하는 거야. 춤추는 것을 연습하는 거야. 그렇지.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기말고사 때 뭐가 된 성격인 건데. 이게 ing에서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practice는 연습하는 중이에요. 연습하는 중이. 연습하는 중인데 얘 만나서 연습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녀는 연습하는 중이다 하면 she is practicing. 그렇죠? 그들은 연습하는 중이다. They are practicing. James와 Jane은 연습하는 중이다. James and Jane. 그래서 안방 길어봐도 뭐니까? They니까 James and Jane are practicing. 그렇죠? 자 그러면 너 이걸 가지고 묻는 거야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말 만들면 되냐면은 묻는 말 만들면 되거든 너는 연습하는 여기 일단 너는 뭐로 바꿔야 돼 너는 이라고 했으니까 you고 you랑 같이 노는 건 am이 아니고 you are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 뭐 붙이고 싶으니까 물음표 붙이고 싶으니까 너는 practice 너는 축제를 위해서 춤추기를 연습하는 중이니라는 완성된 문장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얘 있으니까 쓰기 좋잖아. MRE 있으니까. Are you practicing dancing for the festival? Yes, I am. 만약 안 하는 중이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No, I'm not practicing dancing for the festival.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건 뭐? 현재? 진행이요.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중이라고 좀 일과에서 배우는 거에 뭐 있습니까? 무슨 동사? MRE 무슨 동사? 그러니까 묻기도 쉽고 난 묻기도 쉽다 MRG 앞으로 가거나 MRG 뒤에 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이번엔 뭐라고 했어? 이거 뭐가 그냥 빠르게 달릴 수 있니? 지금부터 뭐 연습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큰소리요 그렇죠, 케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부터 만들까? 이거부터 만들까? 그녀는 달릴 수 있다고 해볼까요? 그래. Yes. 그녀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You can run fast. 자, 조동사 can이 나오니까 하나 신경 안 써도 되는, 귀찮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하나 있지. 그치? 여기에 she라도 여기다 S 쓸 필요가 없는 거. 그치? 자, 그러면. 자, 그녀가 달릴 수 있다가 she can run이고, 이게 하다시 동원인데, 하다시가 이두 개로 돼 있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뭐 묻거나 not 넣을 때 do나 does를 쓸 필요가 없어. 뭐를 이번에 응용하면 되니까. can이란 조동사를 응용하면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물으러 가자. 그치? 그냥, 아이고, 이렇게 박사해야 되는 거야. 그쵸? 물으러 가자. 그냥 빠르게 달릴 수 있니는 뭐다? 그렇죠. Can you run fast? 이거 2과 이제 2과로 넘어온 거야 지금 우리 진행형 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근데 여기서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또 다시 줘. 그렇지. 일단 이거 옆으로 가면 돼. She can run, so she can run fast하고 같은 표현이 can하고 뭐하고 같죠?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할때 뭐? Be able to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러면 yes she can run fast는 똑같은 표현보다 yes she is able to run fast. 그렇죠? Yes she is able to run fast.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물으러 가보자. 그렇지? Can she run fast하고 똑같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긴데 여기 뭐가 보여? 그렇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녀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Is she able to run fast? 하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Is she able to run fast? Is she able to run fast? 하고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고 Yes, she is. 이게 생략될 거니까. 그래서 근데 뭐라고 물었을 때는 Can she run fast? 얘들은 뭐라고 한다? Yes, she can. 이번에 여기다 난 넣어보자. 그치? 아니야, 그녀는 빠르게 뛸수 없다는 뭐지? 그쵸, 캔터 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얘도 어렵지 않아. 그쵸, 여기다 난 넣는 것도 어렵지 않아. 누가 있기 때문인지, 그치? 일단, 아예 예스라고 했네. 예스라고 했지. 그렇지, 여기. 여기에서 No, she is able to run fast가 아니고 No, she 그렇지, isn't able to run fast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문제는 뭔지 알아? 내 손이 바빠. 누가 손이 바쁜 게 아니고, 승민이 손이 바쁜 게 아니고, 네가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하는 거 같아. 알겠어, 알겠어. 근데 막상 시험 문제 풀어보면 자신감이 안 드는 거야. 그렇지. 그걸 승민이가 극복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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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낼름낼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수민이가 쳤는 거 중에 이번에는 어려운 거. 여기에 숫자를 적는 것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좋아. 많이 좋아. 됐어요? 어려운 거 쓰나? 누가 누구 쓰나? 그리고 참 시험 대기지 갖고 왔어? 아, 나도 아직 이 창고 무겁구나. 그리고 내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 자, 그 식당의 음식은 좋니? 그래 좋아? 아니 좋지 않아? 이거 자, 바로 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래, 그 식당의 음식 안 만들어 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래, 그거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 그거 좋아. 그렇죠. 굿을 쓸 거야. Yes, it 굿이야. It is 굿이야. 당연히 그렇죠. is 넣어야 되겠지. 좋으니까. Yes, it is good. 그러면 얘는 그 식당의 음식은 좋니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얘를 그냥 물어본 거다. 그렇지. 그것은 좋니 한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거 좋니라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쵸, 이제 굿한 거야, 그쵸. 이제 굿?
자, 그러면 이제 이 it을 풀어놓으면 되는 거야. it은 뭐 대신 왔어? 음식 대신 왔죠? 음식은 음식이 되는데 어떤 음식? 그 식당에 있는 음식. 어?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했잖아. 그치? 음식은 더 food. 그 식당은 더 레스토랑트인데 그 식당 안에 있는 할 때는 뭐 쓰지? 모더 레스토랑트지. 그렇지. 그러면 그 식당에 있는 그 음식이란 말을 어떻게 하면 된다? The food in the 이 시험 문제 쳤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그 식당의 음식은 훌륭하냐라고 볼 때는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good? 왜? 이거 그러니까 택배 싼 택배 포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를 확 포장해서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 다시 말해 뭐 그 식당의 음식 다시 말해 뭐 그거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어디서 어디로 꾸며서 길어지는 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서 길어지는 거. 요런 것들 가지고 문제 나왔을 때 Is it good? Is it good? 그 좋니?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good? Yes, it is good. 안 좋은 건 모르겠어? No, it isn't good.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봐봐. 안경을 쓰고 있는 그 여자는 누구니였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막 물어봤다. 쉬지. 그치? 그럼 대답부터 해보자. 그녀는 나의 친구다 이랬어. 그렇죠? 그녀는 나의 친구야. She is my friend.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얘를 가지고 물으러 갈게. 이렇게 붙여보자. 그럼 여기에 얘가 뭐가 된 거야? 누구라는 단어이 뭐가 된 거야? Who가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묻는 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녀는 누구니? 하면 뭐라고 했다? 그쵸? Who is she였어, 그치? Who is she? 그럼 이 she를 뭐로 바꿨어?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안경 쓰고 있는 그 여자. 안경 쓰고 있는 그 여자. 이건 연습했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안경 쓰고 있는 그 여자가 뭐였더라? 더 이거하고 똑같아. 그죠? 뒤에서 앞으로 가야지. 더 글래시즈 이렇게 시작하면 돼. 더 이게 식당에 있는 음식. 더 푸드 인 더 레스토랑트지. 그러면 더 woman, the woman with the glasses.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안경 쓰고 있는 그 여자 누구니? 라고 묻을 때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Who is the woman? 그 여자 누구예요? 한글. 그렇지.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ith the glasses. Who is the woman with the glasses?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탄생한 거야. Who is she였어. 이거 위에 것도 이제 이해돼? She's my friend. 그녀는 내 친구 아니야 하면 간단하죠. 그쵸? 그녀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는 것은 여기다 난 넣으라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Not my friend.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란 치마를 입고 있는 그 여자는 너의 선생님이니? 라고 묻는 거 먼저 달라들지만 묻는 문장 이번 시험에서 뭐 의문문 쓰세요 하는 거 어려우면 평소부터 써봐.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다 하겠지, 그치? 그쵸? 그래,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다. Yes, she is my teacher. 그치?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가는 거다, 그치? 그래가지고 뭐 하러 가는 거냐? 물으러 갈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 이건 너의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는 뭐예요? 아니지. 그녀는 너 누구니가 아니고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는 뭐예요? 그렇죠? Is she your teacher? 이즈가 두 개 생겼네. 잠깐만. 비주얼 하겠네. 그렇죠? Is she your teacher? 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습니까? 쉬 자리에다가 요거 거는 쏙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럼 파란 치마를 입고 있는 그 여자가 뭐였더라? 그렇지? 그래서 뭐?
the woman은 woman인데 어떤 in the blue ski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is the woman in the blue skirt your teacher? 라는 거야. She your teacher? Yeah, she is my teacher. No, she is not my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금은 무슨 동사 써봤고 be 동사 써봤죠? 그렇죠. 좀 긴데 be 동사를 썼어, 그렇지? 긴데 be 동사 쓰는 거였고 이번엔 긴데 뭘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긴데 일반 동사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안경 쓰고 있는 그 남자아이는 시를 좋아하니라고 물었어. 그럼 안경 쓰고 있는 그 남자아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평소부터 쓰자. 그래, 그는 시를 좋아한다. 그렇습니까? 그래, yes, 그는 좋아해. He likes, 그렇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를 가진 관용이야. 묻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일단 얘를 바로 묻는 문장 만들면 그는 시를 좋아하니가 되겠지? 그쵸? 그를 시는 좋아하니는 뭐가 되죠? 그쵸? 짝짝 알았네. 그쵸? Does he like poems라고 되는 거지, 그치? 그걸 묻는 거. 그러면 이 he 자리에 뭘 그대로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안경 쓰고 있는 그 남자아이. 그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안경 쓰고 있는 그 남자아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지? 그치? 그럼 히 자리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 그렇지. 뭐 여기 있다 glasses. 그래서 안경 쓰고 있는 그 남자애는 시를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es the boy with the glasses like poems가 되는 거야. 좀 어렵긴 해.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게 있어서 길어지는 거야.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면 얘가 자동으로 뭐가 보이게 된다? 히가 돼서 보이게 된다. 아까 전에 식당에 있는 그 음식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it good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래서 오늘 수업이 좀 아 참 이거 참 낫도 너무 잘 그렇죠 그는 시를 안 좋아한다 그렇지? 그는 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되면 되겠다 그렇지 No he doesn't like doesn't 계속 잘못습니다 마음이 불편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1, 2과의 어떤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비동사.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he, she, I, they가 나오는 게 아니고 your mom and your people, your mom and your dad. 그렇죠? 그럼 뭐 니네 엄마 아빠는 뭐 단거 좋아하지. 그러면 do your mom and dad like sweets? 그냥 니네 엄마는 단거 좋아하시니? 그러면 does your mom like sweets?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도 우리는 좋은 친구입니다. We are good friends. 그치? 나는 선생님이다. I am teacher 아니고 I am a teacher. 오케이? 그래서 한번 붙여볼까요? 붙여볼까요?